협동조약 빠르게 넘길 거예요. 왜냐면은 뭐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달달달달 외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어떻게 다 외워요? 아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들어가서 2월 3일 날 상한가 그걸 왜 기억을 못 합니까? 어? 그냥 뭐 수백 가지 종목 설명해 놓고 그냥 설명도 아니야. 수백 가지 뿌려 놓고 아 대박 내셨죠? 이런 윤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프로필로 쫙 나오잖아요. 35년 주시겠다고 23년 동안에 그냥 공중파부터 전체 케이블 경제 TV 전부 방송 나와서 시청률이 다 끊어내고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하고요. 7,861%, 2007년도에 전 세계 기록을 깼죠. 그러나서 그걸 바탕으로 책 도서 12권 내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지금의 KLX에서 전무후무하죠. 제도권 인사가 아닌 비제도권 인사를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윤종두를 초청해서 KLX에서 강연회를 하고 그런 교육 교재를 여러분들께 지금 뿌려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동영상 교육까지. 결론적으로 2월 3일 상한가 또 2월 7일 상한가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상한가 여기 또 있잖아요. 2월 7일. 그러나서 2월 25일도 상한가, 100원 모자른 상한가. 안타깝게.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의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수익 범위들의 흐름을. 거기에 그냥 뭐 이런 보도자료 내용 가지고 윤정도가 말씀드리면은 나쁜 윤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휴머시스에서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공정공시 내용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도자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4대 천왕캔들, 상승장악형이 떴습니다.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주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2월 3일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2월 14일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2월 7일 날또 상한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꼬리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달려 있어. 상승장악형이 떴는데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냐? 그 패턴 부분에 대한 꼬리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섭니다.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기 정확히 보시면요, 이게 언제냐면 22일이에요. 22일 날27% 폭등 나왔을 때입니다. 정확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기준의 몸통이 여기까지입니다. 꼬리가 이만큼 달린 거예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꼬리 여기 이만큼 달렸다고. 그 기준에서 도지가 형성됐는데 어느 정도 장족형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라인을 돌파, 이게 38,000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을 교육을 해드리고 매일매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럼 아닙니까? 지금 다시 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장악형, 장악확인형에 대한 이 설명 부분을 일주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해드리고 그럼 이걸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서 편입 못했다 거짓말쟁이들 여기서 편입 못했다 거짓말쟁이들 여기에 기준에서 얼마요? 여기 기준이면 38,000원 수준 이 기준에 윗꼬리는 음봉으로 형상할 수 있다 윗꼬리는 음봉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기준에 이게 23일입니다 23일 그리고 나서 이 절반을 넘기는 요 시점, 43,000원대입니다, 이게. 43,000원대라고. 이게 언제? 23일이란 말이야. 장중과 그 흐름. 이 23일의 흐름에서 매직 시그널 매수엔 나오고 거래량 터져 있고, 우리 직원분이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 같은 화면이니까 크게 보여줬으면 여러분들 보시기 더 쉬운데, 아니야,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뭐냐면, 여기는 윗꼬리 부분에 몸통을 안 그려줬고, 장중에 설명하면서 윗꼬리 부분에 몸통까지 그려드리고,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 오버슈팅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봉의 기준까지 따지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편입할 수 있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다. 또 공격적이신 분들도 여기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다 기준인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샛배령이 결국은 큰 역할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주일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25일이에요. 25일 기준이에요, 25일.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안 보이시죠? 눈으로 잘안 보이시죠? 요 꼬리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49,150원일 때 캡처를 해드렸네요. 49,150원일 때.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 거. 어디서?
노란톡에서 동영상 막 잘라가지고 올려드리고 49,150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드리는 거야. 어? 이 화면들이. 49,150원. 설명하고 있는데 51,000원. 노란톡에서.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계셔야 된다는 거야.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들어가겠죠. 새벽 뜨고 나서의 저런 흐름과 함께 나머지는 노란톡에 계셔야만 배울 수 있는 뭐 망치형의 기준도 있고 합니다만 이건 뭐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건 지금 캔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서 배울 거예요? 22시 30분 야간 교육, 3월 1일 21시 야간 교육, 또 장중 내내,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계속이잖아, 계속. 장학형입니다, 장학확인입니다. 요 보세요, 일동자. 장학확인형, 어? 장학확인형 1월 27일 날. 그리고 나서 장학확인형? 장학형의 장학확인형으로 2월 3일 날 상한가, 이날이. 그리고 나서 2월 7일 날 또 상한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이게 48,000원대 후반 찍고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어떻게 견딜 거야, 저거를. 48,000원, 5만원 수준에서 33,000원까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차익 실현 범위 잡아내고 다시 거래되는 거래량 터질 때 다시 들은. 장학형. 이때도 말씀드린 장학 확인형. 지금의 기준은 새빼령. 안 배우실 거예요? 응? 안 배우실 거야? 요 기준점 이후에 뭐가 뜹니까?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어떤 거요?